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신의 그 아들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요,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그 소년들에게 바로 이 숲속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밤을 지새게 만들면서 이 소년들로 하여금 그 담력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는 날이면요, 이 소년들은 부모님들을 떠나서 숲속 그 한가운데에 머물러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디안들이 사는 그 숲속, 불빛 하나 없고 달빛 하나 있는 그 숲속, 깜깜하고 적막한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야생 동물들의 그 거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소년들은 그 밤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들은요, 밝아오는 그 햇빛과 함께 자신의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근데 자신의 주위를 딱 살펴보니까 저쪽에서 자신들의 그 아버지들이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그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아들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아버지들은 그 밤을 지새우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 소년들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디선가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공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란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우리 삶에서 가만히 비춰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어떤 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아주 세 가지의 그런 개념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시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 임마누엘로서의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선택한 사람들, 선택한 백성들, 즉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또 야곱을 비롯해서 뭐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등 많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자 자녀인 그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은요, 단순히 뭐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착착착 끝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단순히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로 우리는 다가오는 그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여전히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좋을 때 말고요, 힘들 때 있잖아요. 이민 생활 와서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이민 와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루살이 인생이, 오늘 못 벌면 내 처자식은 뭘 먹고 살까라는 그 고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행? 뭐 피크닉? 그거는 재산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닥칠 수 있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쑥불쑥 닥쳐오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의 그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의 모습에서도 바로 그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신실하게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자, 부정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요셉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의 믿음은 참 신실해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분은 믿음이 진짜 신실해, 어떤 게 좋으세요? 1번 믿음이 그냥 좋다, 2번 진짜 신실하다, 어떤 게 좋으세요? 2번,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약혼 여인 그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 요셉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그 결혼 절차를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먼저 정혼을 합니다. 뭐 약혼을 해요. 그러면 한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은 각자의 그 집에서 그 결혼을 준비하게 돼요. 또 여인의 같은 경우는 순결을 지키고, 또 아내로서의 그런 모든 걸 준비하고, 남편은 또 앞으로 돈을 벌어서 살 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무리 약혼을 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와 같은 그런 의미이지만, 아무리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동침을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그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생긴 거예요. 어떠한 일이요?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아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그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그녀를 봤어요. 도대체 내가 들은 게 실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근데 보면 18절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이 마리아를 딱 봤더니 어때요? 나의 사랑하는 약혼녀, 그 마리아의 배가 물로 하면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뭐 임신한 것이 뭐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결혼 전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좀 생겼지만요, 몇십 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런 모습, 또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요 자신이 그 마리아와 함께 동침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불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유대 관례에 의하면요 약혼한 여인이 불륜을 인해서 간음을 해서 또 임신을 하거나 그런 이유를 벌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파혼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것은 간음죄로 또 다스려져서 아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그녀를 죽게 만드는 그런 형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생각해봤어요. 뭐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에게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러면요 이거는 뭐 배신감과 분노가요 막 폭발하기 막 직전 그 상태인 거예요. 얼굴 빨개죠. 눈은 막 충혈됐죠. 뭐 살기와 막 그런 감정들이 아마 가득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가 가진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서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마리아의 머리채를 끌고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율법대로 그녀의 죄를 묻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끔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녀에 대한 배신감, 그녀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나도 컸지만 그거보다 더 컸던 것은 바로 그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그에겐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요 그 일을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 임신한 것을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요셉은요 남들 몰래 파혼을 결심했어요. 조용히 떠나기로. 바로 부푼 꿈을 안고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닥쳤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몸부리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가브리엘 그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인간들과 우리들과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천사는 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이 상황에 얼떨떨하고 진짜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그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는 다음에 그 두 가지 사항을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라. 2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거룩한 존재가 나왔으면 당연히 모든 인간은 두렵게 마련이에요. 또 다른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먼저 거룩한 존재의 두려움은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죄성,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의 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뭐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뭐 예수님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동안 요셉은요, 율법의 그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제는 결혼을 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좀 의롭게 살면서 남들에게 좀 떳떳하게 가슴 좀 피면서 자신있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요, 자신의 인생이 이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앞으로 닥칠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요셉은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입장 밖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이런 천사의 말을 똑같이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한다고 해도 하더라도요, 그 천사가 야,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둔 나의 약혼녀가, 결혼을 앞둔 나의 딸이, 결혼을 앞둔 나의 그런 자매들이, 누나가,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주의 천사가 나타나면 진짜 천사처럼 나오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같이 들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진 이 타락한 이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순결을 중요시했던 우리나라의 그 과거 시대의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요, 와, 이 사건은요, 뭐 천사가 말했던 간에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면요, 아기가 몇 달 만에 태어나죠? 열 달 만에 태어나죠. 그런데 요셉이 아유 그래도 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결혼을 하자 그래서 빨리 임신했다는 걸 알고서 빨리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요. 서둘러도 그게 좀 몇 뭐 이렇게 바로 뭐 내일 하자 뭐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남들에게 좀 감추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청첩장도 보내고 뭐 잔치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 한다고 해도 어때요? 아기가 어때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태어나요? 일찍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벌써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그들을요? 저 사람 요셉 결혼한 지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요셉 결혼한 지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기가 태어나?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직접 대놓고 야, 너 속도 위반했니?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가 그를 무시하고 아유 하면서 뒤에서 뒷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람들로 받는 멸시와 조롱과 수치가 그 요셉에게는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아이는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더 이상 요셉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의 앞길 가운데 촥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함께 만나서 쉽게 나누었던 그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을 피지 못하면서 또 때로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야 진짜 난 분위기 파악 못한다, 야 너 이렇게 분위기 깨냐,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더 심한 모욕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심할 경우는 어때요? 그 모임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마치 사회적 미아가 된 것처럼 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그 우리가 가진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른들은 어른들의 나름대로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두려움, 우리의 그 육신의 삶에 해를 입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두려움을 버릴 때는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그 시작점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결정한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니라 하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삶과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아주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하였고 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가진 절대적인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 요셉아 네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라는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더군다나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우리 집안에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지을 권한도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짓지 말고 야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야.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요 자신이 가진 그 권한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도전을 했거나 나의 그 권한에 침범을 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분노를 합니다. 바로 천사는요 그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뭐 아내까지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어떡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거마저도 포기하라는데 어떻겠어요 요셉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될 그 약혼녀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 진짜 아버지만이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권한마저도 포기하라고 하면. 하지만 요셉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장차 그 태어날 아기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야. 그 아이가 장차 너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그 문화와 그 분위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직접 뭐 본인이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이를 열심히 데리고 와서 그 참석을 시켜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뭐 이것저것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에요. 바로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아니 뭐 교회 나간다고 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꼭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습. 또한 아유 그냥 주님은 뭐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나의 조언자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내가 지킬게요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로서의 권위, 권한, 또 장자로서의 권한, 사회적인 권한 등 그들이 가진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바로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식을 부인하고.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따르는 일을요, 우리는 두려운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모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기회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리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구리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요, 우리의 그 권한을 내려놓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권리들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왠지 홀로 되어 또 외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나온 그 인생의 그 발자취들을 쫙 뒤돌아보면요, 그냥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그 가파른 그 고갯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소와 같이 편안한 길에서는 마치 두 사람이 그냥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주님은 내가 힘들었을 때 어디 계셨지?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는데 정작 내가 주님 필요할 때는 그 주님은 어디 계셨지? 라는 그런 의문 때문에 우리를 괴로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그 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라나.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지 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과 행복과 괴로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자신이 그 결정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처럼 동일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